최근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접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물령아리 습지센터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곤충을 관찰하고 만져보는 특별한 자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니터 앞에 모여 앉아 있는 아이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들으며 곤충의 특징과 성장 과정 등을 공부합니다. 물령아리 습지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곤충 학교입니다. 이론 수업이 끝나면 직접 곤충을 만날 시간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슴벌레부터 사마귀까지 손 위에 올려 생김새를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만져봅니다. 처음 보는 다양한 곤충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쪽에서는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습지 곳곳을 다니며 곤충 잡기에 열중합니다. 자연 속을 누비며 새로운 곤충들을 만날 수 있어 엄마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입니다. 오늘 곤충도 잡고 만져보고 봐가지고 너무 좋아요. 만지는 원래 더 좋아했었는데 우리가 접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이 와서 다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흔치 않고. 곤충학교는 올 들어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지만 주말마다 생태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을 마주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좀 더 자연에 가깝게 해보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하기 쉽지 않은 요즘. 곤충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